원내 상황 뭐 물어볼 거 있습니까? 어제 만나서 하신 거예요? 아, 원내 대표들끼리 어제 회동을 좀 했었고요.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희가 오신환 대표가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강기정 수석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좀 전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그 여당 원내대표가 좀 조율을 해서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 저희의 어제 요구였습니다. 따라서 뭐 그 밖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청와대의 지금 국회에 대한 태도는 이 야당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요만큼도 1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태도는 야당은 무시하고 야당은 뭐 한마디로 뭐 겁박의 대상 이런 정도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해서 여야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국민의 절반의 목소리를 같이 듣겠다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른 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은 사실은 청와대를 대표해서 야당과 밀접한 대화를 해나가는 자리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지 않고서는 저희가 다음 단계로 국회 상황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권은희 의원으로 한국당과 단일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도 안 했나요? 뭐 공수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말씀은 그냥 쭉 있었고 특별히 어제 공수처에 대해서 꼭 집어서 우리가 오랜 토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뭐 공수처나 선거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3+3 회의체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 실무 협의를 좀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 강기정 수석 문제로 인해서 그 3+3 회의체도 일단 당분간은 조금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니까요. 다음 주 중으로는 출석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3시에 있는 실무회동도 안 열리는 제가 알기로는 좀 다소 연기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내에서 반복적인 스타트에 대한 의견 아직 뭐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하고도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 저희로서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검찰에 대한 우리 그동안의 수사나 이러한 부분이 원활히 안 되고 있었다라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설치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실질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대로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이, 그다음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게 된다면 이 검찰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이유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이유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반부패 수사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논의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가 우리가 지금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 번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있는 제도도 지금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안 되고 있죠. 상설특검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모두 지금 추천을 했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민주당이 아직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루빨리 추천해서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 주는 것이 공수처 운운할 것이 아니라 소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미리 차단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지금 뭐 조국 전 민정수석에 관련된 수사뿐만 아니라 유재수 전 부산 정무부시장 부산시장 건, 윤청경 사건 이런 것을 다 보면 그동안 특별감찰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정부의 핵심 여권 권력 세력들이 권력을 농단했느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민주당은 그 절차를 하루빨리 이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정도 충분히 많이 얘기해줬죠.